잠깐만, 오늘 차 갖고 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이거 소주인데? 뭔가 과일 같은 느낌이 나고 무슨 맛인지 모르는데 굉장히 맛있는 맛. 뭐라고 부러워하죠 이거? 집에서 제가 해먹는 대로 네.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손님들이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마약을 탔다는 거야 날더러. 네. 안녕하십니까 권혁 여러분, 거지TV의 거지입니다. 자, 오늘은 선바구에 있는 분납동라는 동네에 왔습니다. 아, 이제는 낮에 되면 이제 30도 육박대는 아주 좀 더운 날씨인데, 아, 그래서 여름에라고 하면 맨 첫 번째 머릿속에 떠오르는 음식이 뭐냐, 아, 당연히 냉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 유천냉면 본점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냉면이라고 하면 유천냉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국에서는 아주 유명하죠. 아, 근데 막상 저는 오늘 처음으로 와보는 건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비법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러면 따라오시죠. 자, 오늘 10시 반 오픈인데 10시에 왔으니까 첫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오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로 좀 주문하려고 하는데 더우니까 물냉면을 하나 기본 거를 시키고, 저희가 오늘 처음 내면으로 왔으니까 좀 이것저것 좀 지켜봐요. 회냉면 하나, 들기름면 하나 시켜보고, 쓱 하나. 그래도 저 갈비탕 좀 궁금한데. 아침에 안 드셨죠? 물냉면, 회냉면, 들기름, 메밀면, 부추전, 갈비탕, 아이, 수육, 네. 됐다. 네. 10만 9천 원. 아, 이거 먼저 교체하는 건가? 아, 이거 괜찮네. 먹고 나서 팔아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약간 중심부에서는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제일 가까운 지하철역이나 뭐. 강동구청역 4번 출구에서 600m. 600m? 아, 그럼 생각보다 그렇게 멀진 않네요. 3-4년 전에 제가 평양냉면에 빠졌을 때 진짜로 2주 만에 7군데를 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평양면허 그리고 우루치면허 필동면허 어디죠? 마포에 있는 그 이름이 뭐였다? 우루밀대. 또 강남구청 쪽에도 그 이름이 뭐였더라? 진미냉면. 이거도 갔고. 그리고 그 평양냉면의 원조라고 해서 그 위정부 평양면허. 저는 사실은 거기 제일 좋아해요. 그 우루치면허. 보니까 냉면이라는 게 겨울에 추울 때 온돌방에서 뜨겁잖아요. 그때 먹는 음식이라고 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나하는 거구나. 여기는 저희가 다 한우로 되어 있고요. 한우. 한우, 스시, 그다음에 업진살, 양지에서 나오는 업진살이 조금 수량밖에 안 나오는데 그 업진살하고 그다음에 사태, 그 세 가지가 되는 거겠습니다. 밑에 양파랑 대파가 같이 있어요. 같이 어울려서 같이 드시면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거랑 같이 먹으래. 네. 이거. 한국에서는 맛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또 곱빼기 시키는 것도 아닌데 많이 주면 더 좋죠. 그죠? 그쵸. 그러니까 곱빼기라고 해서 여기 뭐 1,000원, 2,000원 추가해서 먹는 것보다 처음부터 많이 주면 너무 기쁘잖아요. 수지부터 가겠습니다. 일단 저는 야채 없이 이거 찍어서. 우와! 잠깐만, 오늘 차 갖고 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이거 소주인데? 시원하네. 시원하고 살짝 그 후추가 느낄 수 있어서 더 뭔가. 아까 이거 뭐라고 했어요? 업진살. 한국 분들 또 이런 식감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태. 사태는 좀 그 야채랑 같이 먹어볼까? 네. 여기 소주도 있어요? 소주 안 팔아요? 있습니다. 있어요? 잠깐만. 이거 어떻게 소주 없이 먹어요? 그죠? 소주 중에 셰프님 소주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한국 소주 중에. 저는 사실은 그게 좋아해요. 그 제주도 거 한라산. 한라산. 네, 저희 부추전은 간 양파랑 간 고추
그다음에 부추만 딱 들어가서 조금 담백하게 드실 수 있는 저희 부추전입니다. 자, 부추전 먹어보시죠. 와, 자, 이거 머리 찍어 먹어요, 이거? 네. 예, 부추 많이 먹고. 부침 따로랑. 와, 아삭하면 유지하시고. 드세요. 와, 최고인데. 맛있네. 와, 진짜 맛있다. 그리고 일단 매장도 깔끔하고요. 깨끗해요. 보통 이게 수육 같은 것도 25,000원만 해도 생각보다 양도 얼마 없어요. 작은 느낌 나잖아요. 근데 이게 40,000원인데 부위별로 세 가지 그거 플레이팅도 예쁘고 뭔가 좀 전성을 느끼네요. 확실하게. 자, 이제 바로 저희는 물냉면부터 가시죠. 저희 물냉면은 다른 냉면하고 특이성이 있다면 양념장이 들어가는 저희 특이성이 있고 그다음 육수는 살얼음이 들어가서 먼저 이제 살얼음을 먼저 맛보시면은 더 맛이 있습니다. 일단 이 스프부터 맛을 보겠습니다. 오, 뭔가 과일 같은 느낌이 나고 무슨 맛인지 모르는데 굉장히 맛있는 맛. 뭐라고 부러워하죠 이거? 자극적이나 그렇지는 않고 그렇죠. 그냥 맛있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에 또 다대기처럼 들어가 있네요. 그 물냉면인데 약간 네. 비빔냉면 같은. 네, 맞습니다. 물 비빔냉면 이거 처음인데 이런 것도? 일단 안 비비고 이거만 좀 한번 가보시죠, 우리. 저희 많이 안 비비고 이거 이렇게 가보죠, 이렇게. 면파리. 저희가 촬영 때문에 조금 놔뒀잖아요, 5분 정도. 네. 근데 전혀 부리지도 않고. 자, 드셔보시죠. 진짜 매력적이다. 저는 이렇게 할 것 같다. 타로 주세요. 처음에는 그냥 순한 맛을 즐기다가 중간에서 이거를 좀 넣고 비비면 이거 매콤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거 매운데 그것이 그 라인을 넘어가지도 않고 딱 뭔가 기분 좋은. 감칠맛도 장난이 아닌데 이게.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아, 국내산만요? 네. 진짜 맛있는데? 방금에서 먹었던 냉면 지금 그게 제일 맛있었습니다. 와, 고구마. 여름에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그 매콤한 느낌이 있으니까 또 저희 들기름 메밀면은 직접 짠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이랑. 저희 만든 소이소스랑 김가루랑 깨랑 같이 버무려 드시면 더 맛이 있고. 이게 뭐예요? 네, 궁채라고 삼겹살이에요. 아, 이거 스시에서 많이 쓰는데요. 저희 가게에서 네. 야마끄라게라고 해요. 아,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네. 궁채 식감 좋네요. 오, 먹어보겠습니다. 기름 맛이 굉장히 고급스러워. 미슐랭 맛집에서 그런 데서 나르리가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 조금만 더 소금간 되어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맞는 소스. 아, 싱거울 때 추가로 주시네. 더 달라고. 제가 방금 싱겁다 했었어요. 딱 아시네. 역시 식당 매니저는 눈치가 빠르야 돼요. 이거 좀 넣고. 저도 더 추가. 처음부터 이렇게 드셔도 돼요. 진짜 맛있다. 아, 회냉면 나왔습니다. 저희 회냉면은 가을이 회를 24시간 더 숙성을 시켜가지고 저희 이제 버무려서 저희 특제 양념 소스랑 나온 메뉴고요. 그래서 잘 비벼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셰프님, 이거는 본점에만 있는. 아, 그래요? 이거 그래요? 이거 본점만 있어요? 본점만 있는. 보니까 유채냉면이 지역별로 좀 어느 직군이 많은 거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음식을 대처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고객들이 되니까. 그렇죠? 스시서라도 지역별로 살짝씩 간이 달라요. 먹어보겠습니다. 잠깐, 이거 회? 이거 뭐예요? 가오리? 가오리. 이거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이제 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소주. 자, 면도 드셔보시죠.
여기가 매운맛에 조절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대중적으로 호불호가 진짜로 안 가리는 그런 가게인 것 같아요. 이거 뭐예요? 우리 뭐 다 먹었던 것 같은데? 아, 저희 신메뉴인데요. 호지상이 오늘 방문해 주셔가지고 네네. 저희가 신메뉴 개발 중인가 한번 맛보시라고. 아, 아직 여기서 밤에 하지 않은 거예요? 네, 지금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물 메밀면인데 오. 저희가 직접 담근 열무로 메밀면이랑 물 육수랑 같이 비벼 드시라고 와. 여름에 별미 메뉴로 이제 저희 출시 와. 계획입니다. 제가 원래 평양냉면을 좋아해서 네. 평양냉면은 메밀면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근데 여기에는 메밀면으로 만든 물냉면 없어서 네. 그런 것도 있으면 짬 좋을 텐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딱 나오네. 네. 위에 이게 야채가 아까는 다른 야채가 올라간 것 같은데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열무? 네. 직접 담근대요. 야 느낌이 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까보다 좀 더 살짝 새콤한 식초 맛이 나는. 잠깐만 저 이것도 좋아할 것 같다. 보통 메밀은 100%라고 하셨죠 지금? 네. 이렇게 식감이 좋은 게 안 나오거든요? 식감이 진짜 예술인데 이게? 이 식감이 뭐죠 이게? 뚠뚠뚠뚠뚠뚠 이렇게. 자 이제 배는 부른데 갈비탕 이렇게 많아요? 이거 2만 원을 내요. 짜잔. 아, 살 엄청 붙어있네. 이게 3레일급인데? 부드러워. 거의 안 씹어도 돼. 거기 세 피스만 해도 이미 2만 원 아닌가요, 이거? 아, 잘 먹었다. 이렇게 아 저는 이제 굉장히 지금 맛있게 식사하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표님이 그리고 이제 회장님 모시고 이번에 인터뷰 해주셔야 된다고 해서 저도 좀 긴장됐는데 저희 회장님하고 이제 아드님 대표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아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유천냉면을 1979년도에 네. 우리 애기 아빠를 외국에 근로자로 보내놓고 네. 이제 집에서 네. 부업삼아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골목 시장에서 네. 이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네. 갖다 배달을 해서 이렇게 네. 판매를 했었어요. 그것이 또 혹시 도깨비 시장? 도깨비 시장, 네네네. 그랬는데 이제 그 해외 근로자를 보내놓고 이제 그 이제 돈을 벌어놓은 돈으로 집을 사가지고 네. 마루에서 그 냉면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유천라는 혹시 회장님이 성함이십니까? 아닙니다. 아이고. 유천이라는 상호가 전 밖으라고 연립이 있어요. 연립이 있는데 그 연립 이름을 따가지고 유천냉면 상호를 이제 제가 쓰게 됐는데 네. 그게 이제 상표 등록을 하러 가니까 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이게 지명도라 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거는 건전적으로 쓰려고 한 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명도가 있어서 안 되니까 거기에 합당한 이유를 댈 만한 사유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택시를 타고 오면서 네.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오다가 유천 파크 그 연립 사진을 찍고 우리 집에 이제 냉면을 먹으러 오시는 손님들 전화번호를 주소하고 찍고 예. 적고 동네 사람들 주소를 이제 적어가지고 예. 300명씩을 해서 300명 예 그래가지고 특허청에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그걸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유천 알고 계셨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인정을 해가지고 유천 이제 그 냉면 상표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유천냉면은 사람들이 어디요? 예천에 가면 유천이 있는데 거기에요? 어디 충청도 어디 가면 있는데 그거예요? 아니고 유천파크에서 제가 부업삼아 이렇게 한 게 이게 상호가 됐다고. 그래서 손님들이 유천냉면 먹으러 가자 유천파크에서 집에서 연립에서 이렇게 하니까 유천냉면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서 그게 상호가 된 거예요. 좋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간판을 보면 1982라고 써 있는데 네. 그거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1982년도는 네. 그 유천파크 그 앞에 가면 네. 그 조그만 그 이제 한옥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 탁자가 네 개가 있는 그 상가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1982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정식으로 영업 허가를 내고. 네네네네. 탁자 네 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네. 그 안채를 얻고 또 1층, 2층, 3층으로 얻어가지고 주택 그 3층을 다 얻어갖고 시작을 한 게 1982년도예요. 1982년하고 한 40년 넘게 전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집에서 시작한 거는 네. 그것도 훨씬 더 먼저죠. 회장님께서는 거의 10살 때부터 이제 그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까? 아니요. 아,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드님이 네. 좀 간단히 좀 자기소개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저는 제가 2009년에 다시 이제 어머니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이제 네. 가업 승계를 2009년부터 받아서 지금은 네. 이제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가업을 승계받고 지금 제가 지금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원래는 좀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여기에 같이 일을 하게 되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제가 공무원을 하시길 바라셨어요. 아, 공무원. 예, 예, 예. 어릴 때부터 그냥 공무원 하셔서 이 장사가 지겹다고. 네. 공무원을 하라고 하셔서 네. 그냥 그때는 모르고 그냥 법대 가서 네. 공무원하는 게 그냥 이렇게 가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법대 공부 마치고 이 공무원을 하다가 부모님의 어떤 건강 또 이 가업을 이어받아야 되는 그 어떤 책임감 때문에 2009년에 2009년? 예. 원래는 건설교통부 철도운영과에서 철도 업무를 보고 있다가 2009년 4월에 퇴직하자마자 이제 어머니 아버지 일을 도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어려 보이실 텐데 혹시 나이가 좀 나이가? 인식이 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셰프님하고 제가 동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77년생이요? 네네, 맞습니다. 우와, 그래요? 그렇군요. 아, 결혼은? 결혼해서 고2, 중2 아들 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렇구나. 네. 아, 그러시고 이렇게 같이 뭐 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처음에는 좀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네. 건방진 생각이었다는 거를 좀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요식행위 서류나 이런 거는 뭐 학교에서 배우거나 뭐 직장에서 배워서 어머니 아버지가 읽어놓으신 어떤 100이라는 유천냉면의 어떤 브랜드 자체를 네. 아 200, 300을 키우겠다 2, 네. 3년 안에 빨리빨리 만들고 키우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요식업이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지만 네. 제가 이제 죽을 때까지 이 브랜드를 제가 이 마지막까지 제가 지키고 있거나 또 후대에 물려주긴다고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처음에 유지하셨던 그 100이라는 수치에 도달하기만 하면은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읽어놓으신 거를 굉장히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일단은 솔직하게 오늘 그냥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마이너 와서 일단 그 물냉면 먹고 일단은 그 육수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뭐 좀 다른 데서 먹어보지 않았던 좀 뭐 무슨 과일 향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뭔지 뭐 정확히 레시피는 저는 모르니까 회장님께서 맨 처음에 이 육수를 만들었던 과정이라든지 뭐 무슨 비법이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 아 제가 이 처녀 시절에 네. 냉면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네네네. 서울에 가면은 네. 오장동 가면 또 할머니 네. 냉면집이 오장동 할머니 냉면집에 네네네네네. 있었고 시계 골목에 가면 곰보 냉면집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를 주로 제가 이제 많이 다녔는데 거기에 가서 먹으면 그 식초나 설탕이나 이런 거를 네. 본인이 알아서 넣어서 먹게끔 돼 있어요. 어, 그래 맞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음식을 잘하는 사람도 그 식초 간이나 설탕 간을 정확하게 그걸 맞춰서 먹기가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남자분들 음식을 네. 안 하시는 분들은 네네네. 그거를 정확하게 새콤달콤 그 양을 넣기가 어려워요. 네. 제가 음식을 하고서부터 아 요거는 내가 요걸 간을 딱 그냥 더 첨가하지 않아도 먹게끔 만드는 게 요 음식을 만드는 포인트겠다. 네네네. 여기서 저는 이제 아 요거를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 이 관점을 제가 이 냉면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걸 이렇게 딱 잡아주면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다른 데서는 양념장 같은 걸 안 얹잖아요. 네네네. 이제 저 스타일대로
이제 좀 얼큰하게 먹는 사람 네. 이렇게 물냉면에 또 양념장을 넣고 네. 양념장에도 이제 저는 이제 뭐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이제 과일 소스 같은 걸 갈아서 이렇게 소스를 만들고 네. 집에서 제가 해 먹는 대로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게 될까 네.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네. 집에서 하는 대로 이렇게 이제 오는 손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주다 보니까 네. 손님들이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마약을 탔다는 거야, 날더러. 네. 진짜 그런 느낌이어서. 오늘. 아니, 마약을 탔다면서 이걸 네. 먹으면 자꾸 먹고 싶어진다는 거야. 네. 그래서 마약을 타지 않았냐, 이런 소리까지 네. 제가 들었어요. 아니, 마약을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나요? 손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는 저 스타일대로 이제 그런 설탕이나 이런 거를 전부 그람수를 재고, 이래갖고 이제 한결같은 맛을 내기 위해서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레시피를 딱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만들고 하기까지는 엄청 시행착오를 집에서 혼자 겪었죠. 혼자서 이제 네. 이렇게 해서 제 입에 딱 맞게 제가 이제 좀 예민해요. 이 네. 혀가. 네. 그래서 제가 아 됐다 이럴 때까지는 엄청 시행착오를 혼자 네. 했어요. 네. 그래갖고 아 요 정도면 내가 손님들한테 이걸 팔 수 있겠구나. 그 레시피를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육수도 끓이고 양념장도 만들어서 네. 했는데 교회 사람들이 이걸 엄청 좋아해요. 새콤달콤한 음식을. 네네네네. 그래갖고 우리 집 그 마루에 교회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이루면서 그렇게 선전을 하는 거예요. 날이면 손님이 늘어가지고 손님이 너무 많이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물로 막 바가지를 껴안고 오는 손님들한테 고통도 엄청 심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예. 그렇게 힘들게 이제 처음에 네. 시작을 했어요. 무르냉면에 네. 양념장 올리는 스타일, 잡채 네. 이런 스타일 원래 있는 스타일이었어요? 아니면 없었죠. 그러니까요. 우리 그 한국 냉면 중에서 함흥냉면, 네. 평양냉면이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그런 양념장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제 스타일대로 네. 이제 제가 먹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네. 제 스타일대로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우리 손님들한테 먹힌 거죠.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네. 어머니가 냉면을 즐겨 드셨을 때는 네. 물냉면에 양념장이 들어간 물냉면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 물냉면 양념장을 만드신 시초 그러니까 처음에 만드셨던 거예요. 먼저 어머니가 네. 그리고 살얼음을 육수에 도입한 것도 처음이고 아 그래요? 또 어머니가 네. 시행착오를 겪으셨던 게 뭐냐면 네. 옛날엔 가거름을 사용했잖아요. 가거름을 사용하니까 냉면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 싱거워지는 거예요. 육수를 얼려서 슬러시를 만들면 네. 드실 때까지 맛이 변하지 않고 드실 수 있게끔 네. 했고 그게 왜 그러냐면 냉면 육수를 팔고 남았어요. 네네네.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냉장고가 네. 위에는 냉동실이고 밑에는 네. 냉장고고 이런 거 문 한 짝짜리가 있었어요. 네. 냉면 육수를 그 냉동실에다 넣었는데 네. 여기 살랑살랑 얼은 거야. 네. 근데 그걸로 다 냉면을 해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와우. 이게 살금살금 얼어갖고 네. 거기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 슬러시가 저한테서 나간 거예요. 냉면집에 이 슬러시가 없었어요. 육수가 남았는데 그거를 그 냉동실에 넣었는데 손으로 이렇게 부서지게 얼은 거야. 요걸 냉면에다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와우. 여기서 그게 슬러시가 된 거예요. 자, 그게 1900 몇 년입니까? 기억도 못하겠네. 아, 그래 또 하나 궁금한데요. 1982년에 처음에 냉면 팔았을 때는 이때 얼마였어요? 그때 시절? 엄마, 아니요. 보리가... 1982년은 모르고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1980년이었어. 800원? 네. 아니 그 집에서 부업삼아 할 때. 800원. 부업삼아. 그리고 네. 아까 셰프님 뭐 냉면 육수 드셨을 때 이 깔끔함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거는 뭐 비법인데 뭐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니까 저희는 그 수입한 지 6개월 이내 제품 양지를 사용을 하고요. 그 핏물을 뺄 때 예전에 콜라도 사용하고 설탕도 사용했는데 근조직을 좀 넓히는 설탕을 넣어서
핏물을 뺄 때 유수해동을 할 때 핏물을 그 설탕을 넣고 빼요. 어. 핏물을 충분히 빼놓고 어. 그다음에 육수를 먼저 끓일 때 5시간을 그 양지를 삶아서 우려냅니다. 어. 그 기름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네, 네. 거기다가 이제 양념장 넣고 저희가 비법 양념을 넣고 끓이는 네. 거라서 야채나 시원함을 내는 거는 팥불이랑 딱 각종 야채, 채소들 넣어서 그냥 끓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름을 제거를 할 때 저희가 항공류를 거르는 망이 있어요. 메시라고 하는 200메시 이상 되는 굉장히 촘촘한 망이 있는데 네. 거름망으로 그 육수를 다 거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고 그런 것도 다 어디서 그렇게 다 알고 만드셨는지 네. 그 시대에 참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과일은 뭐가 들어가 있는지 매실이 들어가서 매실하고 그리고 아마 배도 들어가고 네. 뭐 배즙 뭔가 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비밀인가요? 네. 근데 얘가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배워야 돼 전통 조리학과를 갔어요. 가서 이제 거기서 식품 영양도 배우고 조리학을 공부를 하는데 저한테 적성에 딱 맞는 거예요, 그게. 근데 너무 그 과가 저한테 맞는 거예요. 그 실습이 일주일에 세 번이잖아요. 근데 교수님들이 청부적인 소질이 있다는 거예요. 음식에. 네. 그러면서 그 전체 학교에서 이 테스트를 하는데 제가 이 간의 테스트 탑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정말 그 학교에서 인기가 좋았어요. 그 학교가 저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줬고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영양학 공부를 하면서 또 우리 냉면에도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 명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네. 그 여기에 칡칼 쓰셔서 네, 네. 쓰시잖아요. 네. 보통 이제 여기서 뭐 메밀면도 있지만 칡 전분을 가지고 면을 했던 뭐가 이유가 있으셨어요 혹시? 처음에는 제가 칡을 쓰지 않고 네, 네, 네. 메밀을 했었어요. 메밀을. 네, 네. 근데 메밀을 했었는데 그 칡냉면 공장 사장님이 여기 네. 같은 풍납동에서 공장을 하신다고 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 같은 동네 사니까 이걸 좀 써달라 갖고 왔는데 면이 새카맣단 말이죠. 면이 너무 새카마니까 좀 선입감이 이상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숙취에도 좋고 뭐 얘도 좋고 막 그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 말만 듣고 네. 그 면을 썼어요. 네, 네. 그런데 냉중에 알고 보니까 그 면이 불량식품인 거예요. 이 보리가루를 태워서 그 면을 만든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 서울시 위생과에서 그게 네. 걸린 거예요. 근데 위생과 직원이 네. 그 돈을 먹고 그걸 봐준 거예요. 나는 그런 물건을 우리 손님한테 줄 수가 없으니까 돈을 더 줄 테니까 나는 정식으로 된 물건을 줘라. 돈을 더 줬어요. 네. 근데 이 사장이 돈을 더 받아먹고 나한테 똑같은 물건을 준 거예요. 돈을 더 주고 물건은 똑같은 걸 줘가지고 그 물건을 제가 안 썼어요. 그랬더니 이 사장이 저를 엄청 괴롭혔어요. 방송이나 뭐 세무서나 뭐 국세청이나 이런 데 전부 고발을 해가지고 서울지검에까지 불려갔어요. 제가 면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울지검에 가서 검사가 불러서 갔어요. 그랬더니 왜 가짜 냉면을 쓰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가짜 냉면을 쓰느냐 그랬더니 냉면은 진짜고 제가 쓰는 냉면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님 그러면 이 칡냉면이 1인분에 몇 그램이고 여기 성분이 뭐뭐가 들어가는 거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라. 그러면 제가 거기도 답변을 하겠다 그랬더니 내가 칡냉면에 대해서 뭘 아느냐. 아니 검사님 뭘 모르시면서 저한테 어떻게 가짜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원산을 바라보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검사가. 있더니 절대로 나가래요. 그래서 제가 그 시민의 소리인가 뭔 소리가 있어요. 거다가 만리장성을 썼어요. 검사님 이거 저기 이거 누가 고발했는지 안다. 이거 칡냉면에서 했다. 그 사람 물건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썼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가짜 냉면을 만들어서 내가 그 물건을 안 썼더니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고발을 한 거다. 근데 검사한테 그러고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여튼 MBC 방송까지 전부 한 거예요. 그 전부 제가 대적을 다 했어요. 하여튼 세무서까지 안 한 데가 없었어요. 사람이 선의적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악의적으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칡냉면 때문에 고생 엄청 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나 제가 해서 그 면 공장까지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저희 형은 지금 면 공장을 하고 있고요. 저는 또 이렇게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대기업 제품을 좀 쓰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원화시켜서 지금 그래서 그 신냉면이라는 데가 그래서 없어졌어요. 제가 보니까 어머니가 한이 맺히셨나봐요. 이 얘기를 대표님 혹시 그 냉면 전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저는 네 가지로 보는데요. 네. 평양냉면, 네. 함흥냉면, 네. 뭐 칡냉면, 네. 밀면 이렇게 네 가지로 좀 구분하고 네. 싶어요. 네.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보면 면발, 식감, 육수, 어떤 재료의 성질 이렇게 좀 보고 싶은데요. 메밀면은 뭐 평안도 지역에서 이제 강수량이 적고 서늘하고 이 기후가 이제 그런 평안도 지방에서 나오는 메밀이 또 특성화 됐으니까 네. 메밀로 이제 메밀 100%나 메밀을 섞어서 만들었고 함흥은 또 그보다는 좀 뭐 고구마 냉면 뭐 감자 농마국수로 하는 네. 그런 뭐 감자 전분으로 만든 네. 그렇게 만들었고 칡냉면은 뭐 밀가루라든지 메밀가루 각종 전분류를 넣어서 뭐 함흥냉면하고 면발은 비슷하게 쫄깃한 면발이고 네. 밀면은 밀가루 100%로 해서 함흥냉면의 어떤 좀 뭐 다른 부류 부산에 이제 자리를 잡은 식감은 평양 쪽 냉면은 좀 거칠고 투박하고 함흥은 쫄깃하고 뭐 식감이 뭐 탄성이 있고 칡냉면도 쫄깃하고 탄성이 있고 밀면은 그거보다 좀 두껍고 좀 탱글탱글한 그 어떤 쫄면, 밀면에 가깝고 육수도 차이가 있다면 메밀면은 고기 육수, 뭐 꿩 육수 뭐 이런 거를 좀 섞고 동치미도 네. 섞고 네. 그리고 함흥은 비빔이 주니까 뭐 동치미도 섞지만 고기 육수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유천냉면은 네. 양지 육수 베이스에 저희가 이제 비법 양념을 넣는 거고 밀면도 비슷해요. 저희랑 비슷한 육수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네. 이제 매장마다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각각의 어떤 재료 성상의 성질을 보면 메밀은 차고 함흥은 양념장에 이제 고춧가루 성분이 약간 따뜻하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 냉면은 차갑지만 양념장을 섞어서 좀 차갑고 양념장 그 따뜻한 성질을 좀 보완했던 부분이고 밀면은 양념장이 들어간 밀면도 저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비슷한 저희 냉면 물냉면은 밀면 비빔은 함흥하고 저희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냉면이라는 그 음식 자체는 원래 좀 북한 쪽에서 만든 음식인가요? 그 따지고 보면 평양하고 함흥이 일반적이었으니까 네. 6.25 피난 때 내려오셔서 밀면이 이제 부산에 이제 정착하신 분들이 밀면을 만들었으니까 북한 음식이라고 보시는 게 어머님께서는 그러면 거기서 뭔가 배우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럼 북한 사람들 섞이고 그렇지는 않고 뭐 그냥 내면 좋아하다가 개발을 했다. 제가 만들었어요. 진짜 네, 제가 만들었어요. 전제. 아니 근데 셰프님도 아시다시피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맞아요. 네. 네, 좋아하는 사람은 노력하고 있는 과정을 힘든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네, 좋아서 하니까. 네. 저도 냉면을 되게 좋아하고 밖에 나가서 냉면을 즐겁게 즐기는 편인데 장사를 시작할 때 네. 냉면을 피똥싸게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 네, 네, 네. 이 냉면에 네. 근본이 흔들리면 되지 않는다고. 주방을 장악해야 되고 근본이 그러니까 직원들 아니면 혹은 고객들한테 냉면 맛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라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네. 진짜 인이백이게 피똥싸게 먹으라고 말씀하셨던 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네. 이제는 냉면 보기도 싫습니까? 아니요. 우리 지금도 나가도요 냉면 먹어요. 아 그래요? 어머니는 냉면 먹어요. 아,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유천냉면이라는 게 네. 처음에 이제 그 시작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일단 비즈니스적으로는 확대하고 가셨어요? 처음에 이제 어머니가 오픈을 하고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주변 지인분들이 또 어머니 이제 밑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냉면집을 차려달라고 해서 그때는 가맹사업법 자체도 없었어요. 네네네네. 처음에 초창기에는 그래서 아름아름 지인들한테 전수창업을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팔아라.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분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이제 재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전수창업을 200여 개가 나갔는데 200? 예, 200을 200이야. 134개. 정확하죠. 정확하죠. 134개가 나갔는데
제각각의 맛이 유천냉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2009년에 이 브랜드를 맡고 네. 2010년에 이제 공정위에 제가 이제 아 가맹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다시 하고 네. 저희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 같이 이제 좀 이어나가자 해서 그 같이 갔던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하겠다고 했던 분들이 그래서 이제 어떤 법적 소송 분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2010년부터 한 6년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경찰서, 검찰청, 법원 안 다닌 데도 없고 네. 뭐 소송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건 것도 있고 당한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했던 시간이 한 6, 7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남아있는 일천냉면이라는 그 상호 다르고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정도? 저희 로고를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네. 예전에 전수 창업을 해서 어머니랑 친분이 있었던 예전 로고를 쓰시는 분들도 지금 아직까지 계시고 네. 제가 이제 2010년부터 사용했던 본점에 있는 BI는 전국의 가맹점 형태, 직영점 형태로 나가 있는 건 14개. 그 다음에 뭐 브랜드 콜라보라든지 뭐 저희가 지금 브랜드 코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데까지 다 합치면 한 30여 군데에서 유천냉면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만에 하나 3뼈 등록으로 맨 처음에 안 하셨다면 이게 못했던 일이잖아요. 진짜로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300명의 어떤 탄원서를 제출을 해서 상표권을 취득을 하셨으니까 네네네네네 그러니까요. 자 근데 대표님 네네. 여기가 아까 지금 그러면 이제 유천냉면이라는 그 이름을 걸고 지금 장사하고 계시는 가게가 14개 정도 있다고 하시는데 항상 네네. 이런 그 동일한 그 브랜드로 할 때 맛을 유지하는 부분이 제일 예민하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뭔가 노력하고 있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맹사업을 유지를 하면서 네. 가장 신경 썼던 게 어떤 제품의 균질성, 통일성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다 보면 네. 그 가맹점들은 또 다양한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 뭐 위치가 있기 때문에 네. 팔리는 메뉴도 다르고 그래서 다양한 고민을 했던 결과물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CK를 2016년에 만들고 그래서 센트럴 키친에서 나오는 균일화된 제품, 미생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육수도 통일되게 그 어떤 제조 과정이라든지 위생 관념에서 굉장히 좀 통일되게 만들고 네네. 또 다른 양념장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위생적인 시설에서 그냥 동일한 제품을 저 본점부터 시작해서 가맹점들 또 기타 위탁 또 콜라보하는 어떤 다른 브랜드에 동일한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그 추가적으로 이제 매장이 내에서 첨가해야 될 제품은 제가 어떤 제품을 꼭 쓰라고 예를 들어서 비빔 양념장에는 탕파를 넣어서 하루 동안 숙성시켜야 되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꼭 지켜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꼭 그 부분은 꾸준하게 교육하고 좀 약간 위압감을 들 정도로 교육을 시키는 게 그게 그러지 않으면 제품의 또 통일성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냉면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갈비탕이나 뭐 곰탕, 이 육가공 같은 거는 저보다 또 육가공에 또 뛰어난 대표님의 제품에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그 제품이 맛이 좀 변질되지 않게 또 그 어떤 유통하고 그 제품을 뜯어서 그냥 썼을 때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게 냉동 제품이라 느끼지 못할 정도의 어떤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는 제품들이고요. 잠깐 그럼 오늘 제가 먹었던 거는 그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기초 재료를 다 매장에 갖고 와서요. 아, 10% 정도 후조리를 해서 고객들한테 다 내는 제품이고요. 전혀 그런 느낌 않고 그냥 여기서 다 만들었을 줄 알고 그리고 면파리 같은 것도 예술인 그거 냉동 면이에요? 네네 냉동 순면 헐 커들커들해서 그걸 냉동을 그런 맛이 난다고요? 저는 냉동 순면을 해서 항상 일정한 퀄리티를 유지를 하고요. 저희 유천냉면의 어떤 독특한 방식이지만 냉면을 삶고 헹구는 과정을 거치고 맨 마지막에 얼음물을 한번 끼얹어 줍니다. 그러면 냉면의 탄성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저희가 제품 오히려 식감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샘물 샘면보다 약간 네, 뭐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더불어 전혀 몰랐네요 오늘 여기 보니까 아까 메뉴 단말기에도 좀 뭔가 네네. 그런 제품처럼 이제 사진 몇 가지 있었는데 혹시 뭐
간단히 좀 소개해드릴 수 있으세요? 다 이렇게 있는 겁니까? 예, 매장에서 팔고 있는 모든 제품을 제가 지금 만들고 있고요. 지금 아레마는 그 냉면, 물냉면, 비빔냉면, 등기름 메밀면, 비빔 메밀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품을 만들 때도 네. 네이밍을 굉장히 신경 쓰는 게 이 들기름 메밀면 같은 경우도 이 들기름하고 메밀면이 주잖아요. 네. 저희 들기름을 찾기 위해서 일반 들기름을 쓴 게 아니고요. 네. 울진에 내려가면 60년 된 이상 된 어떤 전통 방식으로 네. 그 찜누름 방식으로 하는 들기름 대표님을 찾아서 브랜드 콜라보 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들기름은 네. 진짜 고급스러운 진짜 깨끗한 맛이었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이분도 뭐 3대가 내려오면서의 어떤 네. 자부심,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만 저도 이 40년 넘는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저의 자부심도 있기 때문에 네. 그 60년 된 브랜드, 네. 40년 된 브랜드가 만나서 도합 100년이 넘은 브랜드로 만든 이 제품이 탄생하게 된 들기름 메밀면이고요. 고급스럽게 만드셨어요. 네. 간장은 일본분한테 3천만 원 주고 배운 그 특제 간장을 여기서 넣어서 만든 겁니다. 아, 그런 거예요? 이게 찜간장을 넣어서 만들었는데 그분한테 하도 부탁을 드려서 만들었던 게 이 비용을 들여서 이 예, 간장을 특제 간장을 만들었던. 하지만 아까 그 추가적으로 그 맛는 소스라는 예. 게 그 아래 그 간장 들어간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예. 진짜 그거 맛있었어. 그게 신의 안 쓰였어. 네, 그래서 예. 뭐 제품 하나하나 허투루 만들지 않는다는 걸 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예. 이 만두 자체도 이거를 만들 때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 제품의 어떤 공장장님이 70g의 이 왕만두를 만들 때 이 피를 이렇게 얇게 만들면 제품의 상품성이 떨어진다. 이 만두소가 터지는 거가 비일비재로 발생을 하고 그만 제품의 로스가 발생하니까 피가 두꺼워요. 70g짜리는. 네. 얇은 피로 만들기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이 공장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전량을 다 사용할 테니 피를 이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 얇게 생산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이 만두 이렇게 저희가 이제 판매하고 이 만두는 시중에 판매되지 않고 저희만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건데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만두국을 끓이면 김치만두국 피는 꼭 완탕피처럼 되고 네. 고기만두국도 되게 부드럽게 드실 수 있고 이 식자재에 물밤이라는 어떤 고급 식자재를 넣어서 네. 물밤이라는 식자재는 찌거나 열을 가해도 아삭한 식감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물밤이라는 재료를 넣어서 네. 이게 식감도 살렸던 제품이라서 시중에 있는 나와 있는 제품하고 차별성을 좀 둬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두 전문점을 하시는 분들 전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이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저희도 예전에는 만들어서 이제 손으로 다 빚었는데 네. 현실적으로 가맹점하고 같은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제품입니다. 하루에 우리가 돼지고기 180근씩을 썼었어요. 이 손으로 빚는데 도저히 감당을 못 해갖고 OEM을 준 거예요. 네. 여기가 그 여름에 바쁘실 때 하루에 어느 정도 파십니까? 저희 어머니 한참 전성기 때는 뭐 4천 그릇 이상도 파셨고요. 네, 완전. 네, 잠깐만 이미 뭐 완전 재벌이시네요. 이제 일을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이 몸으로 그냥 다 갔어요. 아, 그럼 직원 수도 굉장히 많이 쓰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초창기에는 40명이 넘었고요. 40명? 예, 매장에만. 매장에만. 예, 홀 주방 직원 40명이 넘었고요. 네. 그리고 그렇구나. 지금 현재는 저 주말 공휴일 같은 경우는 지금 1000에서 1500 그릇 정도 판매하고 있고요. 그렇구나. 네, 그래. 여기 냉면이 1100원이었나? 11000원입니다. 아, 저 1100엔이에요. 네, 네. 11000원이잖아요. 네, 네, 네. 막 대략 매출은 뭐 산산되겠죠. 이제 그 알아서 계산해 보세요. 그 플러스 알파 정도 나옵니다. 그 직원분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신경 쓰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아, 저희 매장에 지금 오래된 직원분들이 한 4-5명 계시는데 한 분은 저랑 지금 거의 한 30년 가까이 계신 분이세요. 저희 어머니 때부터 저까지 같이 도와주시는 분인데 제가 여기서 환갑잔치, 환갑여행도 다 보내드렸고 그런 분들은 가족이죠, 솔직히. 네, 그렇죠, 가족이고 그렇죠. 저희 어머니의 어떤 희노애락을 다
같이 겪으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은 돈도 돈이지만 가족으로서 생각하고 이렇게 베풀어 드릴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오래되는 오래가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 시청자분 중에서 이제 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나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혹시 도움이 되는 말이 있다고 하면 좀 한 말씀씩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장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 후배들한테도 꼭 얘기하는 말이지만 네. 아까도 제가 초창기에 이제 건방졌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만 접근을 하면 주방을 정확하지 못합니다. 네. 어떠한 장사를 막론하고든 자기 손길을 거쳐서 직원들을 장악할 수 있어야 되고 직원들한테 흔들리면 안 되고 또 직원들한테 흔들리거나 자기 레시피를 확고하지 않으면 메뉴의 근본이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사를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자기 메뉴에 대한 확고한 철학, 그 다음에 레시피를 꼭 잡으시고 그리고 제가 보면 구멍가게 사장님이든 중소기업 대표님이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으세요. 그러면 주방일을 하시는 본인이나 혹은 주방일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적절한 교육, 그 다음에 그 어떤 정확한 레시피, 그 다음에 그 어떤 메뉴 조리 방법에 대한 디렉션을 확실히 주셔서 그거에 대한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메뉴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전 지점에 제가 지금 그 위생등급, 시각청 위생등급을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받고 있고 네. 저희 본점도 지금 4년 연속 우수를 받고 있고 기본이 되는 기본기는 위생하고 철저한 식자재 관리가 이제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어떤 기본이 안 되면 작은 성공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기를 다지고 사업을 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업은 그 이후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말씀. 이제 저는 네. 이제 아들한테 이제 물려주고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고 이제 주로 아들한테 맡겨요. 오늘은 보니까 아까 네. 중간에서 그 서비스로 네. 그 앞으로 출시되겠다고 한 그 메밀 물냉면을 그 맛보게 해주셨더라고요. 네, 네, 네. 저는 그게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네. 그게 언제부터 나옵니까? 그게 지금 5월 말, 예, 네, 5월 말. 그럼 그 금방 나오네요. 네, 관선 나갈 때는 이미 거의 네, 네. 출시된 상황이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그 메밀 면이 네. 그 식감도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냉동을 마시는데. 말도 안 되는 그 뭐예요? 어떻게 개발하고? 근데 면도 이렇게 압출 방식 있고 추출 방식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뭐 익스트루드로 밀어낼 때 네. 이게 강한 압력으로 밀어내서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탱글탱글한 식감도 이게 다른 어떤 평양냉면집에서 못 느끼는 식감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드셨던 그 열무냉면 열무가 들어가는 네, 열무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비법 양념장으로 만드신 열무 양념장이 있으세요. 네. 근데 이 고춧가루가 빛깔찬 고춧가루를 원초를 사서 꽃받침을 다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한 거를 갖다가 갈으세요. 갈아서 그 양념을 매번 신선하게 만들어서 열무김치를 담그니까 요거는 본점에만 또 판매할 수 있는 이게 너무 원가가 많이 들어요. 저기 지점으로는 내보내면 계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만 근데 이 열무 김치가 이거 한번 먹으면 딴 데 걸 먹지를 못해. 그러니까 셰프님 오신다고 어머니가 좀 자랑하고 싶으셨던 거. 앞쪽까지 굉장히 포가 베이스였는데. 네, 마지막으로 네. 앞으로 그 대표님이 이제 그 뭔가 버그 같은 거 미래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43년이라는 세월을 어머니가 견뎌주셨고 네. 43년의 어떤 세월을 물려주셨는데 저는 이 유천냉면의 전통과 시대적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게 제 업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 백년가게도 힘들게 받았고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서울시 미래유산에 등재가 돼서 이 브랜드를 계속해서 지키고 싶은 일본의 어떤 전통 음식점처럼 이 브랜드를 지키고 후대 어머니가 계속
알려질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려면 그 세월의 힘은 저런 고객들하고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들어오실 때도 이 소중한 유천님의 전통 고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어떤 슬로건을 만든 것도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가고 그런 어떤 전통을 지켜가는 게 유천냉면의 앞으로 나아갈 길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하시면서 인상 깊었던 선생님 그때 86년도에 이 풍납동에 물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고3 학생이 큰 병에 걸렸어. 그 학생이 이 냉면이 그렇게 먹고 싶다는 거야. 그 어머니가 와서 자기 아들이 이 냉면을 꼭 먹고 싶다는 거야. 그때 물난리가 났었어. 짐을 다 싸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냉면을 해줬어. 그 어머니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근데 그 학생이 죽었어. 그 냉면을 먹고 죽었어. 그 다음에 그 엄마가 그렇게 나한테 고마워 하면서 울면서 나한테 큰 선물을 뭘 해가지고 왔던 그런 일이 있었어. 3대가 같이 오는 냉면집이 됐잖아요. 그때 저희 초창기 때 어르신이 따님을 데리고 왔는데 그 따님이 또 아들을 데리고 오고 그 세대 간에 계속해서 유천냉면이 회자되는 게 저는 그게 제일 뿌듯한 일이더라고요. 그러게요. 제가 영업을 하면서. 근데 초창기 손님들이 많이 와요. 아직도 많이 제가 와요. 여기 앉아있으면 너무 반가워하는 사람 많아. 건강하시라고. 예. 와, 네. 하여튼 이렇게 네. 오늘은 이제 긴 시간 동안 좀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일단 와이프가 한국 사람이고요. 아. 예, 그리고 저희 집은 딸이 둘인데 그 지금 16살 냉면이나 이제 그 수육 같은 거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만간 꼭 오겠습니다. 놀러. 그래서 와, 하여튼 예, 끝까지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저희가 식사하다가 어떤 아줌마가 이거를 저한테 주시던데 네. 이게 뭐예요? 여기 밑에 오시면 유천냉면을 드시고 또 어떤 코스처럼 돼버린 요 앞에 호박엿 아주머니가 계세요. 호박엿을 판매하는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직접 만드신 제조한 그 호박엿만 이제 판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친구분이세요?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모르시는 분인데.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살게 도와달라고 이 동생분이었어요. 처음에 동생분이 와서 자기 살아보겠다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제공해 줬어요. 근데 손님들은 제가 아마 그 자리세를 받는 줄 아는데 혹시 현금 받으세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제가 도와드렸어요. 그죠? 엿은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렇구나.